예,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04장입니다. 리모델링 등이 있죠? 이거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이하에도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은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리모델링 볼게요. 칠판 보십시오. 자, 저희가 이미 용어 정의할 때 리모델링을 배웠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라죠. 이걸 통해서 주택의 계량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랍니다. 이미 배웠지만 한번 볼까요? 리모델링 하면 이제 노후된 건축물의 어떤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면적의 일부를 늘리자, 일부를 정축하자라는 것이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선할 때는요, 바로 못합니다. 사용검사 입주한 지 10년 경과되어야 할 수 있고요. 정축은 보시면 15년 경과되어야 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대수선하면 사용검사일부터 입주한 지 10년 경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축은 15년 경과 필요하다 확인 꼭 하십시오.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의 보니까 이제 전원이 다 하자 찬성을 할 때는 주합 설립이 필요 없다 했었죠. 100% 다 동의하면 바로 입주자 대표의 주민 대표회의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합니다. 근데 한 집이라도 반대자가 등장을 할 때 주합 설립에서 주합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대 비율 딱 보니까 주합 설립할 때 동의 비율 해서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할 때는요, 단지 전체에서는 각기 구분 소유자와 의뢰권의 3분의 2, 각동에서는요 구분 소유자와 그 의뢰권의 각각 과반수를 배웠습니다. 몇 개 동만 할 때 그 동 전체에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합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준비합니다. 사업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시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먼저 기본기간 잠시 뒤에 보시고요.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두 장을 넘어가세요. 80페이지를 보시면 04번의 왼쪽에 리모델링 허가의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요, 일단은 조건을 갖추어서 시군구청한테 허가받는다. 그래서 이 설립인가, 조합의 설립인가도 관할 시군구한테 받았지만 다시 사업을 준비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시면 2년 안에 공사 사업을 준비해서 다시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조합은 다시 또 대표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랍니다. 이 허가 시군구청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0세대 이상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는요, 이때는 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이다 해서 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공사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주택수가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다. 30호 미만이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으로 간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0호 이상 증가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것도 이제 관할 신구한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진 경우는 또다시 이것도 사용검사라고 하는 요 절차를 밟아서 사용검사도 시군구한테 받고 나서 이제 해당 새롭게 변경되어진 그 주택으로 다시 입주할 수가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을 딱 보세요. 박스 보이죠?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할 때 또다시 주민들 동의 비율을 요구한다고 한 번 더 2차적인 동의 비율을 요합니다. 설립할 때의 동의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 한다 할 때 또다시 동의를 또 구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그 박스 안에 1번과 3번을 보시면 입주자, 사용자 또는요 관리주체 또 3번처럼 대표회의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할 때는 이때 동의 비율은 100%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회의 등이 할 때는 100% 전원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합이 할 때는 가운데 2번을 보세요. 긴 문장들 보이시죠? 단지 전체로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75%, 75%입니다. 그리고 각동별로 보시면 이때는요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몇 개 통관할 때 그 동 전체에 75%,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허가 신청할 때 받는 동의 비율은 75%, 50%, 75%다. 이거 중요하니까 확인하고 가십시오. 조합에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이지만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75%다. 요 비율을 꼭 외워주십시오. 해석 그 밑에 허용행위 딱 보시면 1번에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 할 때는 단지 전체에서 할 수 있고 일부 동, 해당 동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따로 띄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에 니언에 복리시설 분양. 복리시설요, 주민들의 공유 복리시설, 각종 어떤 주민 편의시설들 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기 위한 목적은 안 된다. 팔기 위해서는 정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분양되어진 상가 말합니다. 상가의 정축 비율은요. 주택은 30%, 40%지만 상가는 10% 이내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10분의 1, 10%입니다. 니언에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주상 복합으로 붙어있는 주택과 상가는 비율이 같다. 이렇게 하는 니언도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주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게 82페이지에 2번 보시면 허가신청의 예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원 대표회의 등은 전원 동의 받으면 허가신청할 수 있다. 아마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허가신청의 절차표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저 관로 4번 가시면 시공회사의 선정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준비합니다. 시공회사를 정해서 뭐 지에서 자의할 것이냐 또 대우할 것이냐 뭐 삼성할 것이냐 정합니다. 선정할 때 대표위와 조합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딱 할 것인데 항상 선정이란 말 나오면 경쟁 입찰로서 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대표회는 대표위 내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조합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이다. 한번 간단하게 체크만 따가지고 경쟁 입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5번 가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란 것이 보이죠. 심의는 무엇이냐 하면 허가나 승인하고자 할 때 허가 전입니다. 허가나 승인하기 전에 우리 이 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란 말 뜹니다. 이 말은요 도시의 인구 과밀화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증가되는 주택 수가 50세대 이상 증가되어지면 해당 그 지역에서의 인구 과밀화 우려가 있다. 과밀화 우려 요 대비하기 위해서 요 심사를 위해서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 도계위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5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6번 보시면 세대수 증가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난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보시면 이 지분이 바뀌겠죠. 집수가 늘어나니까 토지 지분이 줄겠죠. 바뀝니다. 바뀌어. 바뀌니까 요게는요. 권리 변동 계획, 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허가 신청해라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도 6분에 있고요. 이때 보시면 그 6분에 권리 변동 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보시면 참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다 필요 없고 증가되는 주택은 조합원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외부의 조합원이 아닌 자 조합원이 아닌 자한테 분양을 하세요. 일반 분양 처리하세요. 라는 말도 여기에 담겨진 부분도 있죠. 박스 안에 보시면 그 6번의 4번 사항을 체크를 했습니다. 하시고 이제 7번 가시면 사용 검사를 받아서 입주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8번 보시면 대지 사용권의 변동되어 있죠. 보시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용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줍니다. 늘거나 줄어요. 한다 할지라도 종전에 쓰던 것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권리 변동 계획을 세울 때는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라는 말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2번 보시면 공용 부분의 변경 보입니다. 이 말은요. 이 공용 부분이 일부의 전용으로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은 또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지사업권과 공용분은 원래 불변의 원칙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들 규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게 또 밑에 예외 이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밑에도 4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임차권자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리모델링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들은요, 임차권 보호기한 보호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요, 리모델링 합니다 알았고 조합 설립한다 등을 아시고 또 해당 대표회의 내부에서 무슨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은 어제 오신 분도 오늘 나가야 된다. 2년 이런 거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됐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사항은 아마 상식이겠죠. 당연히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각종 어떤 이권 개입에 하지 마라. 모든 거 하면 다 안 된다.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4부분을 정리하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시면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77페이지에.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또 리모델링에 대비해서 기본 계획을 세운다란 말이 또 등장을 하네요. 해서 보시면 77페이지입니다. 자, 요 기본 계획은요, 항상 설명 시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용어적이 또 나왔습니다. 세대수 증가,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시 과밀화 우려, 요것을 방지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지 않는, 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비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을 잘 준비해서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이 기본 계획을 세운다랍니다. 그래서 건물 많이 가진 시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또 대전광역시장, 또 각종 어떤 대도시시장, 50만 이상 인구 갖춘 이런 시에서 수립을 한다랍니다. 하고요. 요건 세울 때 보시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요, 5년마다 검토하더라. 이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절차 다 무시하세요. 해서 한 장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78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지원센터라는 것도 설치하더라 보이네요. 이것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항들은 그냥 통과를 하세요. 너무 급하다, 또 너무 그쪽 지역에 과밀화 된다 할 때 위에서 밑에자한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다르게 돼 있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고요. 자, 여러분, 79페이지입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자, 리모델링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전에 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때 안전진단 한다랍니다. 그래서 요건요, 모든 것이 아니고 정축입니다. 정축 보시면 정축 규모가 커지는 요 리모델링 할 자들 대표회나 바로 조합이겠죠. 하고자 할 때입니다. 정축할 때만 하나입니다. 대수수는 안 해요. 그래서 무엇을 신청한다, 무엇을 신청하느냐 라고 하니까요,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해달라, 안전진단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이 보시면 하는데 이 어디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건설, 기술, 연구원, 우선 시설안전공단, 또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위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하는데, 그런데 이때 보시면 리모델링 할자들이 추천을 해서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실시한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붕괴 등 우려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은요, 손대지 말고 철거해서 재건축하라 라고 재건축 결정이 딱 되어진 그런 어떤 경우수에는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수가 없다. 금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단에 드는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요, 리모델링 할 자들한테 그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요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번의 안전진단 실시 또 효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항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3번 가시면 1차 진단 말고 진단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보시면 그 3번 사항입니다. 그리고 3번 사항에 정축 가운데에서도 수직 정축의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을 이제 시군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구조안전심사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허가하고 난 이후에 시군구청에 직접 한 번 더 안전진단을 한 번 더 의뢰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1차 진단기간 외에 자한테 의뢰해서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물론 이 비용에 대해서도 할지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관로 3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그 밑에 관로 4번 가시면 나와 있어요. 안전 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나 일부는 부담케 할 수 있다는 말이 4번에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03번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또 나옵니다. 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나와요. 여기 수직 정축을 할 리모델링 할자들, 요 할자들이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이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요것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시군구청장이 세 번째 진단 비슷한 세 번째입니다. 안전성 검토를 또 어디에 의뢰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안전성 검토입니다. 안전성 검토. 안전진단 1차, 안전성 검토 3차입니다. 이때는요, 민간회사라 볼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가는 빼고요, 공공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한테만 이것을 의뢰하게 되어 있다. 물론 요 검토 비용에 대해서도 할자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고 3시험에 잘 드는 사항입니다.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85페이지에 05번을 갑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또 등장하고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실패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주택을 분양 처리를 할 때에 보시면 주택에 관한 건물 소유권 뿐 아니고 땅에 대한 지분권 일체 붙여서 준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분양할 때는요, 보시면 주택 건물 뭐 1,100, 1,300으로 뭐다 하면 요 소유권을 부여를 해줍니다. 뿐 아니고 요 대지에 깔고 있는 토지에 관한 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요 지분이라고 부르죠. 요것도 붙은 채로 요것을 건물에 관한 소유권과 토지 지분권 붙은 채로 교부해준다. 랍니다. 그러면요, 뭐 4억씩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요것은 먼저 부여를 해주는데, 요 토지에 관한 지분권은 천천히 뒤에 갚도록 한다라면, 일종의 초기는 건축비용만 딱 투입하면 이제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뭡니까? 반값 아파트입니다. 요 반값 아파트의 탄생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갚으면서 요 토지에 대해서는요, 장기 임대합니다. 토지 임대한 데서 토지는 임대한다.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한다 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먼저 분양 처리하자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는 장기 임차 시키고 일단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먼저 주겠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 입주자금이 또 다운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이때 요 주택의 소유를 위해서 임대를 할 때는요, 장기 임대합니다. 최대 40년까지 범위 내에서 임대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임차권의 보호를 위해서 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해당 주택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호를 해주면 물권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되어 이게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랍니다. 그런데 40년 흘렀습니다. 건물이 낡았어요. 다시 재건축이 필요하다 합니다. 재건축 할 때는요, 정비법에 있는 그 재건축 할 때 동의 비율 다음에 배우십니다. 3/3 과반수인데 그 무시하고요, 집합건물법에 있는 동의 비율 따른다 해서 그때는 5분의 4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면, 요 40년이 끝났으면 다시 이것을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주택의 소유자분들의 4분의 3 이상이 요구를 한다면 갱신될 수가 있다. 갱신되어도 토지 임대부로 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합의가 되어지면 땅 지분 붙여서 일체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요. 자, 그 다음에 임대하는 형태는 월별 임대료, 월 임대료. 이것이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이제 합의가 되어지면 보증금 형태로 전환해서 납입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40년 이내 기억하시고요. 요 기간 동안에 토지 지장권 설정으로 간주한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할 때는 집합건물법에 따른다.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그리고 4분의 3 이상의 75% 이상의 갱신 요구가 있으면 임대부로 다시 갱신될 수 있다. 갱신되어도 40년까지 임대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합의되어지면 다 일체 붙여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보지 마세요. 지금 안 나옵니다. 보시고요. 87페이지에 이제 이 법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주택 자금에서 주택 상환사채라는 것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주택 자금 중에서 주택 상환사채라고 하는 요 자금원이 또 시험에 아주 잘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은요, 건설회사에서 돈을 미리 좀 모으고자 이 중에 그 발행 쿠폰, 주택 입주 쿠폰을 말합니다. 주택의 입주 쿠폰이다. 발행 쿠폰 말합니다. 요거 딱 들고 있는 분들은요, 우선적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줍니다. 해서 주택으로 갚아주자. 주택 상환사채. 요 주택 상환사채란 것은 이미 살짝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편에 보니까 분양치기 전에 입주자분들이 우선 집이 양도할 수 없다. 집이 양도 금지 채권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시하시고 보십니다. 자, 요건요, 주택으로 갚아줄 테니까 돈을 빌려서 정권을 준다. 사채라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요건 발행을 또 마음대로 못해요. 요 발행은 보시면 일단은 보시면 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사업자인 등록주택건설사업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등록사업자. 그런데 발행할 때 마음대로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는요, 발행 승인을 받더라. 승인 받습니다. 요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발행할 때 발행 기준 조건이 있는데 토지공사는 조건이 없어요. 등록사업자한테만 조건을 부여한다. 발행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또 보증, 민간예산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세우게 합니다. 보증을 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발행 요건 딱 보니까요, 개인사업, 법인사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중에서 법인사업자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사업자 발행을 못합니다. 못하고요, 요 법인사업자가 자본금 또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붙습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우리가 안 배우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을 보시면 요건을 갖추고 규모 있는 중견사업자 기준에서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업자일 것을 또 요구한다. 뿐 아니고 다리, 교량, 철도를 많이 지어본다 하더라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주택건설실적, 직전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에서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을 갖춘 사람들이 보정을 받아서 승인받고 발행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요 직전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했던 요 호수, 요 규모, 요 규모 범위 내에서 발행 승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증이 있어요. 보증. 보증이 있으니까,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요 사업자가 그 이후에 어떤 뭐 잘못된 일 때문에 등록이 말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보증회사가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또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상환 땅 나가면 상환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이 무엇이냐 합니다. 주택 상환이죠. 주택으로 집을 지어서 입주권 준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주택으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그 뒤에 요 사채권자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요, 원하면 현금 상환도 할 수가 있게 해준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상환 기간, 이것은 보시면
발행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 3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발행했으면 이행할 것인데 요 이행이 주택공급계약, 분양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 이것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고요. 사채 편다 가시면 사채는요. 중요한 매득자리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명정권으로 발행한다. 그런데 이것을요. 3억짜리 집을 준다. 3억 받는다. 해서 액면대로 발행을 할 수도 있다. 4억짜리 집을 주지만 3억만 받는다. 할인식으로도 발행을 할 수 있다. 액면 할인다.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요 정권은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선 지위 양도 금지해서 이것은 양도할 수가 없는 금지되는 지위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도 양도를 할 수가 있다. 책에 다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이민 간다. 2년 이상 해외 유학 체류 등 한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주할 때에는요. 세대원이 다 같이 이주할 때입니다. 누가 남는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양도할 수 있는 경우 해당이 딱 되어서 양도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라고 보니까요. 여기 사채라는 것을 발행한다. 장부입니다. 사채, 장부, 사채, 원부라는 것을 발행해서가 비치합니다. 사채, 장부, 원부에다가요. 그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의 효력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 사채가 있어요. 이것을 이중양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 부릅니다. 정권 사채 채권상에도 기재, 배서 해놔야 안전하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효력 발생한 사채 원부의 기재. 그런데 대항력 발생은요. 정권상의 기재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있는 모든 주항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없는 기타 사항이 필요할 때는요. 상법에 있는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사채 발행한 요 자금들은요. 요 발행한 회사와 이제 보증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견에 여체해서 관리한다.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그 사항이 바로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요 순으로 설명을 쫙쫙 되어 있으니까 요 판서를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쉽게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의 상이다. 주택 발행 쿠폰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나 요 강의를 7월 달에 보시면 상당히 귀에 쏙쏙 귀에 박히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귀에만 안 박힙니다. 왜? 1차의 관심 때문에 2차는 별 저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2차는 뭐 쉽게 해들라지만 요 강의가 이제 7월 달에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과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한 번 보고 나서 쉽게 법규를 이해하시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세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한 번 더 꼭 이 내용들을 보시고 저와 같이 문제풀이 하시면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딴 건 다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이제 바로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편 갑니다. 그래서 96페이지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